이상민 의원이 노은 지구 옛 시가지 도로와 보도 정비 사업을 위한 특별 교부세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. 노은 지구는 택지 개발 사업 준공 후 도로 시설이 오래돼 포장재 재료가 분리되고 가라앉아 보행자와 교통약자의 보행 불편이 계속 제기되었습니다. 이 의원은 보행 불편이 해소되고 도로 환경이 개선돼 지역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.